그러면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질문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인권 침해입니까? 이건 도대체 그 머릿속이 어떤 머릿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죠?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질문하면 공격을 자기는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교안 대표에게 또 총을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김학이 성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 차관시키면 안 된다고 황교안 당시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청문회장에서 합니다. 본인 청문회장에서. 왜 그럴까요? 정작 본인이 답해야 되는 건 하나도 답을 안 하고요.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CD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사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당시에 김학의 성 동영상 그 CD,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그러면 그 누구 어떤 경찰이 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허위사실로 공격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엄하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어난 인사청문회의 태도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에 따라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도대체 누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줄